안녕하세요, 올리버쌤입니다. 많은 분들이 미국 팁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. 미국 식당 가면 팁을 꼭 내야 될까요? 얼마나 내야 될까요? 한국에 없는 이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? 궁금하시죠?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미국에 가서 식당에 가서 팝을 먹으면 꼭 팁을 내야 됩니다. 얼마나 내야 될까요? 보통 자기가 먹었던 음식 값에 15에서 20%까지 내는 것이 기본적이에요. 만약에 음식 가격은 만 원이면 2,000원 팁 내야죠. 2만 원이면 4,000원 팁을 내야죠. 만약에 내가 큰 팁 내면 좋은 서비스 받겠지? 그리고 웨이터는 보너스로 돈 더 많이 버니까 좋아하겠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최근에 팁 문화를 반대하는 운동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사람들이 팁 문화를 왜 반대하고 있을까요? 이유 하나, 미국 평등 정신에 어울리지 않습니다. 코넬대학교 교수님 마이클린에 따르면 팁 문화는 유럽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. 아마 1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쯤이요. 상위층 미국인들이 유럽에 여행 갔다가 귀족들이 팁을 내는 거 본 거예요.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팁 문화 미국으로 가져갔어요. 그래서 1890년에 팁 문화를 반대하는 운동 먼저 있었습니다. 실제로 윌리엄 스콧은 팁 문화를 반대하는 책 만들었습니다. 팁 문화가 민주주의적이라고 했습니다. 팁 때문에 부자들한테 고개 숙여야 되니까요. I'm a very wealthy man. I shan't, sir. This is America, where every man has the right to decent service. 이유 두 번째, 불평등하다. 사실 주에 따라 법이 달라서 설명하기 복잡해요.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미국의 최저시급은 7달러 25센트입니다. 그런데 웨이터들은 이거 해당 안 돼요. 팁으로 돈 번 사람을 위해서 법 따로 있어요. 그것은 2달러 13센트입니다. 그게 한국 돈으로 아마 2,500원 정도요. 1시간에 2,500원 벌고 있는데 만약에 손님이 팁 안 내면 저녁 먹을 수 있을까요? 팁이 손님의 기분에 달려 있어서 열심히 일해도 돈 많이 벌 보장이 없어요. 실제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43%는 거의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게다가 팁 문화가 인종, 성별, 외모 차별적이에요. 코넬대학교 마이클 린에 따르면 여자이고 금발이고 글래머일수록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본다고 합니다. 그럼 예쁜 여자들은 행복할까요? 꼭 그렇지 않습니다. 많은 여성 서버들이 성추행 당한다고 합니다. 성추행 당해도 조용할 수밖에 없겠죠. 기분 좋게 만들어서 팁을 받아야 되니까요. 이유 세 번째, 손님도 불편하다. 사실 팁을 낼 때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. 자기 돈을 자랑하거나 웨이터 덥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. 몇몇 사람들은 좋은 서비스 받기 위해서 큰 팁을 내요. 그런데 팁이랑 서비스랑 관련돼 있을까요? 사실 서비스랑 관련 없어도 팁 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. 항상 눈치 봐야 되니까요. 자, 여러분, 팁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어때요? 팁 문화가 좋다고 생각해요?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 말에 동감합니까? 여러분이 팁 문화를 반대해도 꼭 내야 됩니다. 왜냐하면 팁 문화를 반대하는 운동이 막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없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법이 바뀌기 전까지 웨이터한테 팁이 아주 중요합니다. 혹시 팁 안 냈으면 그 식당으로 돌아가지 마세요. 아마 화나서 다시 보면 자기 음식에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. 한국에서 팁 문화 없이 최저시급 주잖아요. 미국 시스템에 비해서 한국 시스템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여러분 의견에 대해서 궁금하네요.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. 미국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빠잉!